CEO 포커스의 조 기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삼성의 신사업 TF 수장이 된 정성택 부사장, 유통명과 부활을 이끄는 롯데 김상현 대표, 여러 악재로 씨름하는 한투 정일문 사장을 통해 기대엔 부응하고 실망엔 고개 숙여야 하는 리더의 무게에 관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제게 가장 큰 관심사였던 이번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포함됐죠. 이번 복권으로 취업 제한이라는 경영 족쇄가 풀리면서 이 부회장이 구상한 뉴 삼성 구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도체 등 주력 사업의 초격차 유지는 물론 시장의 우려를 잠재우고 나아가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 M&A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키워야 하는 숙제를 떠안았기 때문입니다. 제게 이러한 시각을 뒷받침하듯 이 부회장의 리더십과 함께 최근 삼성전자의 신사업 태스크포스팀 수장 자리에 오른 인물인 정성택 부사장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이 사면 복권되기 직전 삼성전자가 정부사장 영입을 밝히면서 이 부회장 경영 복귀에 발맞춰 경영 스케줄을 새롭게 다시 짜는 듯한 뉘앙스로 비춰지기도 했는데요. 정부사장의 이력을 보면 이러한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평입니다. 퀄컴, 도이치텔레콤, 맥킨지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IT 회사와 컨설팅 업체를 거치며 화려한 경력을 쌓았고요. 혁신의 요람인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창업도 해보고 총괄 사장 자리도 올랐습니다. 또 소싯적에는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자연계 수석을 차지하며 유명세를 타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재계 안팎에서는 정부 사장이 글로벌 IT 업계에서 두루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보고 신사업 TF 수장으로 영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사장이 이끌 삼성전자 신사업 TF가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직 속 신생 조직이란 점에서 대형 인수합병 M&A 진행을 위한 영입이란 평이 많은데요. 따라서 그가 향후 진행될 삼성전자의 대형 M&A 후보군을 물색할 담당자가 될 공산이 현재로서는 커 보입니다. 지난 2017년 미국의 자동차 전장업체 하만 인수 이후 대규모 M&A가 사실상 끊겼다는 점에서 이런 관측에 더 무게가 실립니다. 더욱 치열해진 미중 패권 경쟁 속 초격차 고삐를 바짝 죄기 위해 이 부회장의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삼성전자. 여기에 새롭게 합류한 정 부사장이 삼성에 필요한 남은 퍼즐을 어떻게 채워갈지 제게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신동빈 회장이 콕 집은 구원투수, 42년 롯데 쇼핑 역사상 첫 비롯데맨 CEO, 반년 전 김상현 롯데쇼핑 유통 담당 헤드쿼터 총괄 대표가 취임했을 당시 따라붙었던 별칭들입니다. 김 대표가 최근 2분기 실적을 통해 세간의 이 같은 평을 증명하고 나섰습니다. 시장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해서인데요. 매출액은 3조 9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수준이었지만 영업이익이 744억 원으로 무려 882%나 폭등했고 당기 순이익은 455억 원으로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핵심 점포 리뉴얼 작업 등이 점차 효과를 내며 주력인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실적이 개선됐고요. 점포 구조조정과 희망퇴직 작업을 마무리하며 무거워진 몸집도 전과 비교해 가벼워졌습니다. 예상을 크게 웃도는 성적표를 내놓자 증권가도 황골탈태, 진짜로 달라졌다며 대체로 후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에게도 이번 실적의 의미는 무척이나 남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신세계와 현대백화점 등 이 경쟁사와 비교해 유독 부진했던 터라 뭘 해도 안 되는 회사란 혹평을 딛고 일궈낸 성과였습니다. 무엇보다 신동빈 회장의 설득 끝에 수락한 자리였단 점에서 부담이 상당했을 것이란 후문입니다. 글로벌 소비재 기업인 P&G뿐 아니라 홈플러스, 홍콩계 리테일 기업 DFI 등에서 35년가량이란 유통 전문가였던 만큼 자칫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했을 경우 경력의 흠으로 남을 수 있어서입니다. 업계 안팎에서는 그가 자신이 외부 인사라는 특징을 10분 살려 왜 소비자들이 그동안 롯데의 서비스를 외면할 수밖에 없었는지 내부에서 보지 못했던 약점을 보완한 게 주요했다고 평가합니다. 사업 초창기 불안정한 서비스로 혹평을 받았던 롯데온을 직접 써본 뒤에 불편했던 사항을 하나하나 적어 해당 부서에 전달한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외국계사 특유의 단순하고 직관적인 업무 방식, 수평적인 소통 문화를 롯데 내부에 적극 이식하며 경직된 조직 문화를 바꿔나간 점도 호평받습니다. 신동빈 회장도 김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 감지되는데요.
얼마 전 사장단 회의 자리에서 CEO의 중요한 덕목은 회사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라며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하기보다 비전과 실행에 필요한 새로운 리더십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경쟁사와 비교해 여전히 취약한 이커머스 부문과 백화점과 마트를 제외한 다른 사업부의 초라한 성적표는 앞으로 그가 끌어올려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향후 더 많은 혁신과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그의 말처럼 롯데의 구원투수를 넘어 특급 선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요즘 한국투자증권 정일문 사장은 회사 내 불거진 잇단 악재로 머리가 많이 아플 것 같습니다. 최근 공매도 규정 위반 사실이 드러나 투자자들의 공분을 산 데 이어 전기 합선에 따른 프로그램 접속 장애로 거래 시스템과 홈페이지가 무려 15시간 이상 마비 사태를 빚으며 투자자 피해가 속출해서인데요. 정 사장이 사과문을 발표하며 사태 진정에 나섰지만 시스템 먹통에 분노한 개미 투자자들은 주식을 이관하겠다며 잇따라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지난 8일 오후였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전산 기계실에서 합선이 발생해 전원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오후 4시쯤 HTS와 MTS 접속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한투증권은 전압이 끊어지는 상황을 대비한 무정전 전원장치 UPS를 곧바로 가동했지만 접속 불량 사고는 밤새도록 이어졌는데요. 접속 장애가 발생한 날 서울에 기록적인 폭우까지 쏟아지며 여의도 본사 사옥이 일부 침수되는 피해도 겪었습니다. 이 때문에 누수에 따른 전산 사고가 아니냐는 의혹이 당시 제기되기도 했지만 한투증권 측은 폭우와는 무관하게 벌어진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전산 장애로 인해 제때 주식을 매도하지 못한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봤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정 사장은 곧바로 다음 날 대고객 사과문을 통해 상당 시간 거래 불가로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전산 장애로 인한 피해 민원을 접수하고 절차에 따라 신속히 보상할 것임을 직접 전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고객 불만은 잠재워지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전산 장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서인데요. 지난해 8월 카카오뱅크가 상장하던 첫날에도 거래량이 폭주하면서 1시간 정도 작동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투자자들에게 미운 털이 박힌 것도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상품 운용 과정에서 공매도 대상 주식을 먼저 차입하고 매도하면서 이를 일반 매도 물량으로 표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10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불법 공매도 논란과 사옥 침수를 두고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공매도로 개미들을 물먹인 증권사가 이번 폭우로 물벼락 맞았단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이 같은 조롱에도 한투증권과 정 사장은 몸을 낮추며 일련의 사고에 대해 거듭 사과하는 모습인데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최고의 IT 인프라와 최고의 금융 서비스를 갖춘 증권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투자자들의 차가운 시선은 한동안 피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정성택 부사장, 김상현 대표, 정일문 사장을 통해 본격화될 삼성전자의 M&A, 롯데쇼핑의 어닝 서프라이즈, 한투증권에 등 돌린 개미들 이야기까지 다뤄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